테메시아는 새롭게 등장한 전형적인 소울라이크 게임입니다. 게임의 배경은 연금술이 극도로 발달한 고딕풍의 왕국으로 과도한 연금술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왕국 전체에 역병과 부패가 돌게 되었고 이에 역병의사 복장을 입은 주인공이 혼란에 빠진 국가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는 이야기죠. 이 게임은 소울 시리즈의 상징인 화톳불, 제한된 물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일부 UI가 익숙할 정도로 판박이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완전히 같습니다. 또한 패링과 회피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게임의 분위기를 봤을 때 소울라이크 장르 중에도 블러드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편이죠. 물론 전부 똑같기만 한 것은 아니며 테네시아만이 가진 차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소울 시리즈보다 빠른 행동과 전투 방식을 가졌기에 공격을 적당히 받아치면서 여러 번 때릴 수 있는 신속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기본 이동 속도도 높은 덕분에 진행 자체가 굉장히 빠른 편이죠.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무기 강탈 능력으로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강공격을 차징하여 적을 때리는 데 성공할 시 현재 들고 있는 무기를 자신이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적이 한손 도끼를 장착했다면 빠르게 휘둘러 경직시킬 수 있고 양손 검을 장착했다면 크게 휘둘러 공중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강탈은 일반 잡몹은 물론 심지어 보스에게도 통합니다. 때문에 보스나 적의 유형마다 다양한 무기를 빼앗는 재미가 있죠. 이외에도 RPG 게임답게 여러가지 역병을 활용한 무기들이 있고 무기들의 업그레이드, 개조 기능과 매력적인 스킬 시스템이 존재하여 여러분만의 플레이 방식으로 새로운 소울라이크 게임에 도전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기의 명작,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완전 리메이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9세대 콘솔의 기술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오직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만 즐길 수 있으며 놀랍게도 추후 PC 버전으로도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번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은 철저하게 파트 2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픽과 캐릭터 모델링은 파트 2에 가깝게 완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광원 효과와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추가해 현실성을 높였습니다. 원작에서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미흡하게 구현되었던 폭발과 사물 파괴 효과들은 이제는 전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실감나게 바뀌었죠. 또한 이미 촬영했던 모션 캡처들을 새로워진 기술력에 맞게 개선시켜 캐릭터의 표정 묘사, 몸동작 등이 전보다 매우 사실적으로 변화했습니다. 2편에서 선보였던 심리스한 컷신 기능도 그대로 적용되어 컷신이 진행된 후 곧바로 자연스럽게 실제 플레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4K 해상도, HDR 기능, 60fps, 향상된 컨트롤러 진동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성능 향상 말고도 새롭게 만들어진 추가 요소로는 포인트를 통해 해금할 수 있는 주인공 조엘과 엘리의 의상, 그리고 무기 커스터마이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코어 모드와 비슷한 방식인 영원한 죽음 모드, 도전을 원하는 플레이어들을 위한 스피드런 모드도 생겼죠. 하지만 여기서 아쉬움이 있는데 리메이크 자체가 2020년에 출시한 파트 2에서 바뀐 게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출된 플레이 영상을 보면 게임의 UI와 전체적인 진행 방식이 2편과 완벽하게 똑같으며 무기 개조 시스템까지 해당 작품의 것을 채용하여 더더욱 같아 보입니다. 사실상 이번 리메이크를 파트 2의 확장팩 개념으로 봐도 될 정도이죠. 이러한 점 때문에 현재 제작사에게 불만을 표하는 유저들도 적지 않습니다. 개발진의 말로는 적의 AI가 강화되었다고는 했지만 유출된 영상을 살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으며 플레이할 수 있는 지역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무기가 추가되었다는 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능 향상을 제외하고 게임에 실질적으로 추가된 것이라곤 제한적인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모드, 접근성 옵션뿐인 것입니다. 심지어 리메이크 과정에서 캐릭터들의 모델링을 더 늙고 못생기게 만든 것 같다는 평가도 나왔고요. 이런데 게임의 가격이 무려 8만원이나 하니 웹진 유저들 할 것 없이 제작사의 도를 넘는 상술에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게임이 출시된 이후 각종 사이트의 리뷰를 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흑사병이 창궐해 생지옥이 된 14세기의 중세 프랑스를 무대로 동생과 함께 험난한 탈출극을 벌여야 하는 게임 플레이그 테일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작중 무대는 프랑스 남서부 지방의 아키텐에서 남부 프로방스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아키텐의 흐리고 어두침침한 분위기와는 달리 훨씬 더 아름다운 환경과 화려하고 밝은 특색을 가진 곳이죠. 흑사병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대비를 주기 위한 제작진의 의도라고 하네요. 일련의 사태를 겪은 뒤 6개월 후 아미시아와 휴고는 더 멀리 남쪽에 있는 도시로 여행을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휴고가 가진 저주를 통제하지 못해 서서히 파멸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결국 추격해오는 흑사병을 피하고 저주를 다스리기 위해 치료법이 있다는 희망의 섬으로 향하게 되죠. 플레이어가 적에게 대항할 수단이 돌팔매질 정도밖에 없었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작품에선 전투의 비중이 더욱 커졌고 대처 방법도 많아졌습니다. 먼저 전륜한 파괴력을 가진 석궁이 추가되어 돌팔매질로 죽이기 어려웠던 병사들을 한 번에 쉽게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료 조합을 통해 불화살 같은 것을 발사할 수도 있죠. 다만 약간의 장전 시간이 존재하며 화살의 공급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쌍을 펼치지는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공격수단인 투척물, 항아리의 경우 똑같이 4개의 종류가 있으며 전보다 편리해진 무기바퀴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닥에 불을 붙여 적을 처리하거나 단순한 돌을 던져 주위를 끄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게임은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재료와 탄약 조합을 지원하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모으고 작업대로 들어와 제작하는 시스템도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추가로 UI가 더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바뀜과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또한 근접한 적을 암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풀숲에 몸을 숨긴 채 뒤로 다가가 교살해버리거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투척물로 적을 방심시킨 다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일회성 단검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빠른 암살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적에게 잡히면 바로 즉사했던 것과는 달리 몇 번의 기회가 생겼으며 오히려 근접전에서 적을 역으로 제압하거나 반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 휴고에게도 능력이 생겨 이제 먼 곳에 있는 적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고 수많은 쥐떼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쥐들을 원격으로 조종해 적을 덮치게 하는 강렬한 모습을 선보였죠. 물론 이러한 살상 행위가 귀찮거나 내키지 않을 시 싸우지 않고 피하시는 방법도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플레이그 테일 1편이 주인공 남매가 순수함을 잃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편은 그들이 저지르는 행동이 가져올 죄책감에 관해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미시아는 목표를 쫓기 위해 수많은 적 병사들을 도륙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심경의 변화를 느끼게 되겠죠.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네요.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시리즈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이전 작품의 속편으로 총 2부작으로 이루어진 갓 오브 워 북유럽 사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게임의 시간대는 4편의 엔딩 이후 수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며 작은 꼬마에 불과했던 아트레우스는 어느새 자기 크기만한 사슴을 혼자 사냥하고 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나란히 서도 전혀 약한 아이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주인공 크레토스와 아트레우스는 세상의 종말을 구할 라그나로크가 도달하기 전 해답을 찾기 위해 한 번 더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전작에선 북유럽 신화 속의 9세계 중 6지역만 갈 수 있었지만 이번 작에선 모든 세계가 전부 개방되어 드디어 바나하임, 스바르탈파임, 아스가르드 같은 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신화 속에서 라그나로크가 오기 전 발생되는 징조인 핀불베르트가 찾아와 극심한 겨울의 영향을 받아 9세계의 풍경이 완전히 변했죠. 전작의 주 무대였던 미드가르드는 추위로 얼어붙어 썰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나머지 익숙했던 지역들도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하네요. 첫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세계 속의 그래픽은 한층 더 발전한 기술력에 걸맞게 여전히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늙은 크레토스의 무력을 인정사정 없이 보여줬던 호쾌한 전투신도 그대로였죠. 북유럽 이야기의 마지막을 맞이해 스케일이 커진 만큼 주인공 부자를 막아서는 수많은 종류의 적들과 강대한 신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짧은 출연에도 압도적인 포스를 뿜었던 토르, 크레토스에게 극도의 복수심을 가지게 된 프레이야. 이러한 위협 속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아들 아트레우스와 환상의 콤비를 이뤄보세요. 아직 게임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쉽게도 많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새로운 정보가 풀리는 대로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이블 웨스트는 서부극과 뱀파이어 장르가 결합된 화끈한 액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첨단 장비로 무장한 흡혈귀 퇴치기관의 요원이 되어 어둠이 깊이 뿌리를 내린 미국의 서부 개척지를 청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서부극 게임이라면 말을 타고 총기와 올가미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카우보이가 생각나겠지만 이 게임은 그것과는 다르게 근접 전투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주인공 캐릭터는 번개의 힘을 가진 특수 건틀릿을 항상 착용한 상태이고 가까운 적들을 빠른 격투술과 회피 동작으로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건틀릿은 거의 만능에 가깝습니다. 중거리에 있는 적에게 순식간에 돌격하거나 적을 괴력으로 띄워 공중에서 총알 세례를 먹여주는 식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푸른 번개를 방출해 다수의 적을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격할 때마다 세찬 번개가 튀는 모습은 마치 슈퍼히어로를 연상시키죠. 물론 그래도 건플레이 게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리볼버, 윈체스터, 샷건, 화염방사기와 석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기의 발포음과 타격감은 근접 전투와 맞먹을 정도로 화려하기 때문에 강력한 폭발 효과와 고어 연출이 합쳐져 처음부터 끝까지 화끈한 플레이가 전개됩니다.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 게이머들의 관심을 단숨에 끌었습니다. 이블 웨스트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지만 RPG 요소가 구현되어 있어 무기와 사냥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경험치와 특전 포인트를 통해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캐릭터를 근접전 혹은 원거리 위주로 육성시키거나 양쪽에 모두 능한 올라운더로 만들어보세요. 강해질수록 이런 인상적인 초능력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게임은 협동 모드를 지원하는 덕분에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심심하시다면 친구와 같이 흡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3인칭으로 진행되는 서부극 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